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뉴스입니다. 북한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들이 연평도 폭격 도발 이후 어떤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전 부대원이 방탄복을 착용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24시간 경계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깊은 밤 철책선을 따라 불빛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부전선. 남방 한계선 필승교위 초소에서 초병이 갑자기 소총 사격을 준비합니다. 전방에 위성물자 식별되어 즉각 조치하기 위하여 날개호로 전개하였습니다. 탐조등이 켜지고 인근 초소도 대응태세에 돌입합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최전방 부대에서 하룻밤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비상 상황입니다. 전원 방탄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투입하고 있으며 최상의 경계태세 유지를 위해 24시간 2교대로 경계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처 포병부대에도 긴급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4번씩 반복되는 대응 포격훈련. 포격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단 3분입니다. 몇 번의 비상상황을 겪고 난 최전방 철책에 날이 밝습니다. 이곳 철책에서 북측 지역까지는 불과 1km. 북쪽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경계 대상입니다. 철책 하나하나 손수 점검을 하고 나면 12시간 동안 야간 작전에 투입됐던 조병들은 드디어 근무를 교대합니다. 07시 50분부로 GOP 철수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휴식 시간은 불과 6시간뿐. 오후 2시엔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